하지정맥류는 현대인들에게 빈번하게 나타나는 다리 혈관 질환으로 곧바로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겉으로는 혈관이 튀어나오는 외관상 문제가 없을 경우 질환이라 인식하기 어려워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쉬운데요. 관련 증상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합병증이 생기기 전에 정확히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지정맥류 치료의사 외과 전문의 강병환 원장입니다. 하지정맥류 환자 중 많은 분들이 병원을 찾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다양한데요. 가장 많은 이유는 무서워서죠. 병원에 가면 수술하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병원에 못 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늦게 오시면 병이 진행돼서 더 무서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편한 증상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환자들마다 다르게 나타나다 보니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또 다른 이유입니다. 또한 하지정맥류의 증상이 다른 질환, 특히 척추질환의 증상과 비슷한 경우가 많다 보니 척추질환이 있는 분들은 하지정맥류가 있는 것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하지정맥류는 다른 급성기 질환과 다르게 진행이 느린 경우가 많다 보니 혈액순환이 안 되는 상태에 적응을 하여 불편한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불편한 증상을 느끼지 못해도 실핏줄이 있거나 도드라지는 혈관이 있으면 하지정맥류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하지정맥류는 갑자기 생기는 병은 아닙니다. 다리 정맥에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있거나 강한 압력이 가해지다 보면 정맥이 천천히 기능을 잃어가게 됩니다. 하지정맥류가 되는 정맥은 다리 전체 정맥 기능의 5에서 10%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고 하지정맥류가 생기면 나머지 정맥들이 그 기능을 어느 정도 보상해 주다 보니 하지정맥류로 인한 증상이 초기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압력으로 인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정맥의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결국 하지정맥류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리의 정맥순환은 종아리 근육이 수축이완을 하면서 정맥을 통해 혈액을 심장으로 올라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종아리를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이 되고 종아리 마사지를 자주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걸어주고 스트레칭을 해주면 정맥순환이 개선되어 불편한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한다면 하지정맥류 환자들이 신는 의료용 압박스타킹을 착용해주고 정맥순환 개선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질병으로 진행이 된 경우에는 관리를 잘 해준다고 해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진행하기 전에 미리 예방적인 관리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으며 이미 질병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가급적 빨리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리에 정맥이 돌출이 되어 있다면 이미 하지정맥류가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도드라지는 정맥이 생기려면 하지정맥류가 발생한 지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드라지는 정맥이 있으면 불편한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하지정맥류 검사를 받고 치료를 가급적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드라지는 정맥이 있다는 것은 질병이 오래된 것을 말하는 것이지 심각한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상태로 방치를 하게 되면 심각한 상태로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다리에 정맥이 도드라져 보이는 것은 정맥순환이 안 된 결과입니다.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로 생각해 보면 도로에 차가 많아 정체가 된다고 가정해 봅니다. 정체되는 정도가 조금밖에 되지 않을 때는 정체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정체되는 정도가 심하고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원래 있던 도로로 가려 하지 않고 다른 길을 찾게 되죠. 다리의 정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정맥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없지만 정맥순환이 되지 않는 생활습관이 계속되고 점점 심해지게 되면 원래 있던 정맥으로 혈액이 흐르지 못하고 새로운 정맥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실핏줄이나 도드라지는 정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도드라진 정맥이 보인다는 것은 이미 정맥순환에 장애가 생긴 지 오래되어 우리 몸에 비정상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정맥류는 외관만 보고서 진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보이는 정맥이 없어도 하지정맥류가 있을 수 있고 실핏줄이 있거나 도드라지는 정맥이 보여도 기능적으로 괜찮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의 진단은 혈관 초음파 검사로 하게 됩니다. 혈관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정맥 내에서 혈액이 흐르는 방향을 색깔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정맥에서 혈액이 역류하는 정도도 알 수 있고 그 정도에 따라 심하지 않으면 관리를 하게 되고 심한 경우는 근본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